주택담보대출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권으로 대출 갈아타기, 이 대환 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대폭 줄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계부채 규제 합리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 은행 문턱이 낮아지면서 고금리 이금융 대출이 은행 대출로 대규모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올해 이금융에서 넘어온 대환 대출 규모는 1조 4,700억 원 증가했고 농협은행도 6,700억 원 늘었습니다. 은행권 전체로 따지면 약 8조 6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약 3%,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 4.3% 수준입니다. 대환대출을 통해 줄어든 이자 부담은 약 1,100억 원가량입니다. 1억 원을 은행 대출로 갈아탄 사람은 130만 원가량 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환대출이 늘어난 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은행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은행의 DTI는 60%로, LTV는 70%로 확대했습니다. 은행들은 이에 맞춰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고객들에게 이자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환 대출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잘 몰라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업점이나 대출 모집인들에게 은행 이용 가능한 고객은 갈아타기를 적극 권하도록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환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금융권, 1금융권 이제 한도 차이가 없어졌고 1금융권 한도가 조금 늘었잖아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가지고 어떤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계 대출을 짊어진 서민 가계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